자, 미주알, 고주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역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유해수사본부장과 그리고 이항영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오늘은 좀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뜨거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두 분의 이야기 너무 궁금해요. 자, 오늘 살펴볼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첫 번째 이슈로는 개선되는 고용 지표, 두 번째 이슈로는 S&P 500에 편입하지 못한 테슬라.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지수 급락의 원인은 기술주. 네 번째 이슈입니다. 10개월 후에는 3,800,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의 10개월 후에 3,800 S&P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S&P 예. 500 기준 3,80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는 고용 지표.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소식인데요. 워낙 네.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나오길 바랐는데 잘 나왔습니다, 실제. 네. 예상치가 신규 일자리가요. 132만 건 예상했는데 140만 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9.8% 예상했는데 8.4% 잘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그날 조금 시장에 잘안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 4월에 잃었던 2,200만 개 일자리에 아직 반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지표가 빠르게 올라오면 좋은데 오히려 정말 영원히 일자리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고용지표는 일단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개선됐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환호하던 때보다는 지금 이제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좀더 지켜보자. 이쪽으로 좀 가봤습니다. 이건 좀 중립 정도에서 보셨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S&P 500에 편입하지 못한 테슬라. 네, 맞습니다. 예. 사실 테슬라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주식임에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물론 미국에서도 소위 로빈 후시라고 해서 네. 수많은 젊은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쉽죠. 결론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는 테슬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테슬라가 S&P 500은 이미 들어와 있고 네. S&P 100에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S&P 10이란 게 있으면 10에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물론 S&P의 지수의 산정위원회의 어떤 필요 조건이 있고 필요 충분 조건 등등을 얘기를 할수 있지만 필요 조건은 다 충족됐지만 그 결정적으로 그런 조건에 충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S&P 500에 편입되는 건 아닌데요. 아마 이번에 그 조건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판단에 이번에 미치지 못될 건 아니면 다른 사회가 있을 거는 여하튼 결론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들어간 것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S라고 해서 쇼핑 온라인 쇼핑 쪽입니다. 네. 테러다인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하면서 설계 회사고요. 캐틀런트는 일단은 헬스케어에서 어떤 그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세 개가 들어갔고요. 사실 세 개를 더해서 10개가 되더라도 테슬라가 안 되는데 여하튼 테슬라가 안 들어갔고요. 상대적으로 HM 블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해당 없지만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세무회계보고를 하는데 네. 그 관련 회사가 되겠고요. 훨씬 이제 나들 아시겠지만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점 그리고 코트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얘네들은 S&P 500에서 빠져서 S&P 400으로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테슬라가 못 들어갔는데 테슬라가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S&P 쪽에서는 절대로 한 번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멘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작년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월 달에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테슬라가 이번 남은 9월 중 언제라도 발표될지에 따른 기대감은 있지만 S&P에서 공식적인 발언에 나와 있다시피 언제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언제라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꼭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그리고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어찌됐건 변동성이 큰 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네. 정말 S&P 500의 편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죠. 결국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진짜 테슬라가 좋아서 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느긋하게 오히려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테슬라만 어쨌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증자 소식에 그다음에 대주주 매도 소식에
S&P 500이 편지 불발까지 나와주면서 악재가 좀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금 주가가 한 30% 이상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금요일날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시간에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 쉬고 내일장 시작할 때 얼마나 카라폴 뛰어나가지고 관건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장에서는 플러스 끝났기 때문에 S&P 500 편입 불발에 대한 내용들은 제한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한번 희망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 흐름, 그러니까 휴장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가의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요.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지수 급락의 원인은 기술주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소프트뱅크가 너무 집중적으로 매수, 콜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글쎄요.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급락의 원인이 기술주였습니까? 일단 상승의 원인은 기술주였던 건 맞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더하기 넷플릭스, 더하기 테슬라 종목들이 나스닥의 반입니다. 반. 사실상 얘네들이 빠지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얘네가 반이다 보니까 얘네가 급락하면서 당연히 지수가 빠지게 되고 그 원인이 기술주인데요. 사실은 기술주 매매와 관련해서 좀 재미난 얘기 말씀드리면 일본에 있는 100만 장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젊은 분이 이런 기술주 통해서 일단 한 400억 원 정도를, 한 500억 정도를 날렸대요.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보너스의 큰 주식들이 바로 기술주고요.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손해가 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왜 위험하냐면 워낙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매했고 또 그 매매하면서 손실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페이스북이 어제의 페이스북이 오늘의 페이스북, 내일 페이스북 달라졌을까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달리 얘기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빠진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P 500 혹은 나스닥이 상당히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기술주에 네. 지금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의 최근 대사 변동성이 큰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주가 조정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것이 이제 손종이 소프트뱅크에 대한 네, 네. 콜옵션을 많이 샀다 그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떠한 나라 주식도 결국은 펀더멘탈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그런 어떤 수요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본질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소프트뱅크의 천준 회장이 콜옵션 산 게 엄청난 큰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 장호석 본부장과 함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 시장이라는 게 7경환, 8경환 시장인데 그 콜옵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움직인다? 전 그것 때문에 주가 움직였다 떨어졌다 얘기하는 거는 철저하게 좀 한국적인 접근일 것 같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그 뉴스가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한국의 증권 경제신문 같이 그렇게 크게 다루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슈가 상당히 앞서서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이거 S&P 기준으로 3,800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네 번째 이슈입니다. 10개월 목표치 S&P 지수 3,800.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더 상승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네, 이거는 그냥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네네. 실적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올해는 정확히 얘기하면 3,600이고요. 목표가. 네. 내년이 되면 3,800인데 EPS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술주들 실적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그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들이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역시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 EPS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시면 와닿지가 않죠. 아직 빠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EPS 따져보게 되면 EPS를 딱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여기에 배당까지 포함하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감안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을 희망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 드리고요.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한 1년, 2년 좀 길게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IB 쪽에서의 시각들은 어떻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제일 센 건가요, 지금 현재?
네, 뭐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지금 그 연말 지수를 보면 현재 지수대에서 그렇게 크거나 높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올해 당장의 시각보다는 내년 이후에 대한 시각이고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매주 집계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미국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은 지금 2주 연속, 3주 연속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분명히 팩트가 되겠고요. 다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간씩 2주 연속 이익 전망이 좀 낮춰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관련해서요. 네네. 추가적으로 더 조언 드리면 네. 지금의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몇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둘러봐도 싼 주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네네. 많이 올라온 거고요.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작년에 개인의 비중이 18% 정도였는데 올해 딱 봤더니 25%까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개인들이 아시겠지만 물론 시적으로 보고도 매매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무조건 실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아닌 테크니컬을 분석하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거품이 꼈다고 보는 게 월가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일단 노동절이라는 점이죠? 네, 오늘 노동절로 시작입니다. 다양스럽죠? 약간 좀 뭔가 좀 호흡을 좀 가다듬고 네. 좀 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스러운 거고요. 아마 내일장에 이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다시 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테슬라 그냥 애플의 주가를 보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쉬었기 때문에 상수출발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들 기술주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기술주가 앞으로 좀 변동성이 클 거예요. 위아래로 출렁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중심을 잡고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쭉 보시면서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교수님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너무 그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위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라는 분을 이제 누구나 다 아실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됐거든요. 미국에서도 올해 들어서 가장 성공한 자산 운용사의 회사의 그 대표이기도 한데요. 지난 주말에 이런 멘트라는 걸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보고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딱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온 젊은, 그 표현을 영 인베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젊은 투자자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마지막 마디를 했는데요. 제가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결코 스트레이트 업입니다. 결코 수직으로 계속 똑바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목 없이, 조정 없이 똑바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건 됐건, 어떤 기업이 됐건, 어떤 섹터가 됐건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고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진짜 확신을 들고 사셨다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기로 항상 삼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 항상 좀 보고 있죠. US 스탁 서비스에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휴장이니까요. 여러분들을 공부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주말 했던 주말 온라인 강의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바로 그건데요. 파괴적 혁신의 미래. 제목이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예, 휴장을 맞이해서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물론 어떤 종목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맨날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린 시간에 공부하는 차트 제가 드리는 거니까 꼭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미국 증시를 보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 이항윤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